불교를 비롯한 국내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한반도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한 400km에 달하는 DMZ 생명평화 순례가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불교계가 영남 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앞두고 심각한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울주군청을 찾아 항의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구종 신임 제주 종무원장에 휴한 스님이 취임해 종단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만화 그리는 스님으로 유명한 지찬 스님이 만화를 통해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색다른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끕니다. 4.10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강원 지역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춘천갑 선거구의 치열한 여야 대결 양상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생명과 평화를 기원한 DMZ 생명평화순례의 400km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강원도 고성통일전망대에서는 4대 종단의 순례 폐회 기도회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을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105주년 3.1절을 맞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출발한 4대 종교인 생명평화순례단이 22일 동안 임진각,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접경지 비무장지대를 지나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단은 육로는 가로막혔고 바다로만 이어진 남쪽 금강과 북쪽 금강을 굽어보시는 미륵 부처님이 계신 통일전망대에서 순례를 마무리했습니다. 평화가 모든 생명들에게 또 종교인들에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으로 전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부분이 우리가 가장 평화가 존재할 곳을 한번 찾자 하는 그런 뜻에서 DMZ 비무장지대를 400km 두 발로 걷기로 했습니다. 생명과 평화, 화합으로 하나가 된 순례단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평화를 함께 부르며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순례단은 여정 내내 한마음으로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점점 짙게 드리우고 있는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저희가 걸었던 이 구간의 길이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소중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22일 동안 걸으면서 기도하는 이것들이 당장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종교인들이, 성직자분들이 힘을 합쳐서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순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룬다면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낼 것 같아요. 4대 종교인이 순례로 시작한 생명평화길 종착지인 통일전망대 폐회 기도회에는 7대 종교인이 모여 평화의 띠를 이으며 생명평화 순례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교신문 신임 사장에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오심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오심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신문의 위상을 높이고 종단 화합에 기여하면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오심 스님은 종단 주요 종책 사업인 선명상 보급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심 스님은 제14대, 15대, 16대 중앙종회 의원과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지낸 뒤 현재 제18대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아가방 컴퍼니 신동일 회장과 신상국 부회장에게 법명과 수개증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동일 회장과 신상국 부회장에게 오계를 설하고 법명과 수개증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동일 회장에게 지담이라는 법명을 내리며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정신을 갖는다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이어 신상국 부회장에게는 연담이라는 법명을 내리며 연기법을 알면 이 세상의 내용을 알게 되고 연기법을 마음에 새기면 저절로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배석했습니다. 영남 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앞두고 불교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영축총림 통도사 4부대중이 울주군청을 찾아 신불산의 문화자연유산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4부대중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울주군청을 찾았습니다.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강행한 데 대해 항의 차원에서 시위 집회에 나선 겁니다. 통도사 스님과 불자, 환경단체 회원들은 저마다 피켓을 들고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와 영남알프스 신불산을 보존하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영남알프스의 잔환경과 영축총림의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적극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케이블카 만들어지면은 절대 한 번 이상 타는 사람 드뭅니다. 전국의 모든 케이블카가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케이블카 반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조계종 중앙종회도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한다는 개발의 공업은 현 세대는 물론이고 후대의 자손들이 짊어질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산과 숲에 대한 훼손은 찰나이지만 그 복원은 억겁의 시간입니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지역사회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그리고 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울주군과 관계기관에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이 강행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인종차별 철폐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와 이주노동자들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며 인종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인종이 다르단 이유로 끊임없이 자행되어온 혐오와 차별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류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저지르고 생명 파괴와 인권 누리를 자행한다는 것은 아주 미개하고 야만적인 일입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이 신임 종무원장 휴완 스님 취임법회를 열어 종단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휴완 스님은 지난해 10월 임기를 시작한 뒤 종단 위상 회복을 염원하며 100일 기도를 펼쳤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당선 직후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을 염원하며 100일 기도에 입재한 휴완 스님. 기도 수행을 원만해야한 뒤 취임법회를 열었습니다. 휴완 스님은 취임사에서 초발심 시 변정각을 좌우명으로 삼아과 왔고 초발심으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종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 종무원장으로 당선돼서 시작은 하지만 저는 마지막 봉사 활동입니다. 저는 더 이상의 소임은 안 맡고 제주 종무원 발전에서 마지막 3년 동안 열복 같은 초심으로 마지막 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휴완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한 걸음 찾아온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제주 종무원의 종단 내 위상이 지대하다고 격려하면서 더욱 활발한 수행과 포교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종단에서는 제주 교구 종무원이
활발하지 않으면은 태고종이 위상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앞으로 더욱더 태고종이 발전할 수 있고 태고종의 수행정진이 월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태고종단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이신 상진 스님께서 와주셨는데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요즘 APEC 2025년 유치를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있는데 태고종에서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태고종 제주 총무원장 휴안 스님 취임 법회를 계기로 제주도 내에서는 태고종단의 위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이 지난 17일 충주중앙탑공원 일원에서 합동 용왕대제를 봉행하고 충북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용왕대제는 참석한 주요 스님의 축사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신중작법과 용왕청, 시식과 정근, 탑돌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 나라와 충청북도가 부강해지고 한 번 한 번의 소망과 소원이 성취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소원과 또 기원을 얻고자 해서 이 용왕대제를 모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화 그리는 스님으로 유명한 지찬 스님이 대중과 소통하는 전시회를 선보였습니다. 즐겁고 친근하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전시회를 이들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그란 얼굴, 작은 몸집을 가진 동자 스님의 표정에 익살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어두운 밤 가로등이 켜진 불빛 아래서 달리기를 하고 출발선 앞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명상에 잠깁니다. 때론 천진한 표정으로 비를 맞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감상하는 관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만화 그리는 스님으로 유명한 지찬 스님이 지천명을 주제로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의미부여를 또 하게 되고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되고. 전시장 곳곳에 등장하는 귀여운 스님의 이름은 어라. 어라 이게 뭐지 하고 질문을 던지는 데서 나온 이름으로 늘 궁금해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태도가 캐릭터로 묻어납니다. 지찬 스님은 사회적으로는 불교가 대중과 가까워지고 개인적으로는 일과 수행을 병행하는 의미에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도들의 어떤 그 보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자유롭고 부담을 덜 드리면서 이런 연재라든지 이걸 통해서 생활은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수행은 또 따로 열심히 할 생각으로 이제 만화를 시작했는데. 지찬 스님은 달리는 어라는 수행의 방편으로 만화에 이어 마라톤에 뛰어든 자신의 모습을 비춘 것이기도 하다며 만화가 지닌 즐거움이라는 소재를 통해 마음을 성찰해 보길 권했습니다. 가볍게 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좀 너무 진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불교를 산책하듯이 좀 보고 싶다, 느끼고 싶다 하면 이런 카툰 전시 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색다른 불교 예술의 세계가 담긴 지천명 전시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됩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모두 8석을 뽑는 강원 지역에서는 춘천갑 선거구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 간 양자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춘천 BBS 이석정 기자입니다. 강원 지역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춘천 갑 선거구에서는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현 의원과 5자 경선을 뚫고 올라온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조일현 새로운 미래 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무소속 오정규 후보가 뛰고 있지만 사실상 허영, 김혜란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현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꺾고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수부도시 춘천에서 진보 의석 사수를 위해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일찌감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춘천 지역 곳곳을 누비며 세몰이에 한창입니다. 재선 3선에 다선 의원을 만들어주셔서 호소하고 있고요. 또 춘천이 인구 35만 도시가 되어야 자족적인 자립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은퇴자 마을, 청년 창업 마을 등을 통해 가지고 인구 35만 도시, 강원도 제1도시 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춘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내고 22대 총선에 뛰어든 정치 신인입니다. 김 후보는 오는 주말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춘천을 수준 높은 교육과 의료,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일자리를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 당은 소수당이었지만 대통령도 배출하고 강원도지사도 배출한 당입니다. 이런 집권 여당의 힘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금 실직 춘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밖에 없다. 예,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허 후보의 수성이냐, 김 후보의 첫 여성 정치인 탄생이냐를 놓고 춘천 시민들의 총선 관심도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조계종 제13교 구본사 쌍계사 중창주 고산 회원 대선사의 열반 3주기 추모 다례가 지난 20일 경내 파령로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 다례는 향과 차 공양을 올린 뒤 고산분도회 문장 영담 스님의 초헌다와 보광 스님의 아헌다, 덕민 스님의 종헌다, 그리고 사부 대중들의 삼배와 추모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곳곳에 스님의 손대가 또 스님의 순객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책임감도 무겁고 그래서 우리 문도와 또 음법 제자 그리고 말사 스님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모 다리는 특히 부도탑 인근의 고산대종사의 오도송, 임종계, 고산가풍인 불식 촌음 등의 내용들을 비석으로 조성해 제막하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고산문도회는 고산대종사의 사리를 부천 서광사와 부산 해원정사, 남해 보리암, 통영 연화사, 고성 문수암, 통영 용화사에 분배하고 봉정 이윤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역임한 요산 지한대강백의 강맥 전수 전강식이 지난 20일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함에서 봉행됐습니다. 전강식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의 현덕스님과 남양주 봉선사 주지의 호산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불문 봉독과 전강기의 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한대종사는 상주 황령사 주지의 정인스님과 진주 백운사 주지의 성구스님, 통도사 포교국장 신경스님, 울산 신흥사 주지 인경스님, 의정부 열애사 주지 규정스님 등 제자 12명에게 강맥을 전했습니다. 지한대종사는 원력을 갖고 수행과 포교에 노력해온 스님들에게 강맥을 전수해줄 수 있어 기쁘다며 각자의 역량을 더욱 키워 전법교화에 많은 공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 옥동 정토사는 지난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6회 정토어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는 해조음소리, 잊혀진 계절 등 찬불가와 대중가요, 가곡을 위주로 꾸며졌고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의 시, 노래, 나는 누구인가 등이 초연되기도 했습니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자비롭고 슬기로운 부처님 법을 노래로 불러 모두가 사람답게, 불자답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토사는 정토불교대학 산하에 마인드케어반과 오카리나반, 합창단 등 여러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사 기도도량 서울 양재동 보각사가 약사제일법회를 겸한
칠보 약사연합을 점한 대법회를 열어 도심 포교화 수행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7일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보각사 회주 법담 스님은 약사연합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구군이 번창하길 기도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만사형도 모든 중생들의 12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부처님이 바로 12대원 약사연합 부처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약사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두로 가슴 새기고 약사연합을 찾으면 특히 전 세계 108개 도량 건립을 서원하며 일본 오사카 보각사 개원에 힘을 모으고 있는 보각사는 오는 31일 부산 일광해수욕장에서 수륙 용왕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